대한 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휴가를 맞이해서요 비행기 타고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제가 듣기로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실신이라고 하던데 교수님 실신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안 그래도 동엽 씨 방금 비행기 타고 돌아오신 복장이신데요. 네. 실신은 여러 가지 종류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요 장기간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스트레칭도 예.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오늘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요, 끝내면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해요. 뭐, 예. 그러면 실신 예방법이라도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예방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는요, 하체 근육을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을 자리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간단한 운동과 함께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물을 마시다 보면 뜨거운 물을 좀 마실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조금 잘못해가지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커피나 국물 같은 거를 엎어버리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흐르는 물 또는 물수건 이런 것들로 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요. 그대로 놔뒀다가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부위에 시계나 반지, 목걸이 이런 장신구 이런 것들 미리미리 빼시는 게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또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에 뭔가 어택이 온다 이러면은 비행기가 회항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네. 평소 약을 잘 드셔야 될 거고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게 되다 보면은요. 혈전. 이 생길 수 있거든요. 움직이고 건조한 기내 환경에서요. 물을 자주 공급해 주시는 것. 아, 이렇게 또 팁을 주시네요. 예. 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